자, 이제 기출 문제로 들어갑니다. 기출 문제 오늘 날짜가 네, 2022년 5월 27일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기출 문제 먼저 주요 보의 전단력도와 힘모멘트 주요 지점의 값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먼저 이거는 맞죠? 빨리 생기고 HA, VA, VC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10이죠. 10kN. 이걸 알고 바로 들어갑시다. 첫 번째 발력입니다. 자, 시그마 FX는 0, 오른쪽 방향 플러스, 따라서 HA는 0입니다. 한 개 나왔고요. 또 시그마 FY는 0, 올라가는 거 플러스죠. 따라서 VA 플러스 VB는 얼마? 아, VC죠. VC는 얼마? 10입니다. 자, 이 식을 하나 빼놓고, 자, 시그마 MA는 0입니다. 시계 방향 플러스 2.5 곱하기, 따라서 2.5 곱하기 10 마이너스 10 VC 플러스 50은 0. 따라서 VC는 바로 나오죠? 얼마입니까? 7.5 킬로뉴턴. 방향 위로. 그러면 이걸 넣으면 VA는 2.5 킬로뉴턴. 자, 체크하겠습니다. 이건 0이고요. VA 2.5 킬로뉴턴. VC는 7.5 킬로뉴턴. 자, 이제 부재력 산정입니다. 먼저 전단력입니다. 힘 모멘트입니다. 자, A에서 B 구간입니다. VX는 VA-WX는 2.5-2X 이 식이 나오고요. 따라서 X가 0이면 VA죠. 0 넣으면 2.5 나옵니다. X가 1.25일 때 VX는 1.25 제로가 됩니다. 즉 X가 1.5일 때 전단력이 0이므로 최대 힘 모멘트가 발생이 됩니다. X가 5일 때 VB죠. 10 마이너스 7.5. 그 다음에 거꾸로 갑니다. B에서 C 구간. 아, 그냥 그대로 합시다. 아, 아니다. C에서 B 구간. 항상 반대로 하는 게 편합니다. CB 구간. VX는 마이너스 VC는 마이너스 7.5입니다. 따라서 VC 즉 X가 0이면 마이너스 7.5, VB X가 5일 때 마이너스 7.5 킬로뉴턴. 힘 모멘트가 있습니다. 자, MX VA X 마이너스 2분의 W X의 제곱은 2.5 X 마이너스 2분의 2 X의 제곱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5 X. 자, X가 0이다. MA는 0. 자, MX가 1.25일 때는 1.25 하면은 곱하기 제곱 1.56이 나오네요. 1.56 킬로뉴턴 미터. MB는
MB는 마이너스 12.5km. 자, CB공합입니다. MX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VCX. 마이너스 50, 플러스 7.5X. 따라서 MC는 마이너스 50, MB는 마이너스 12.5kN. 따라서 발령이 다 보였죠? 이제 자 SFD 0일 때 2.5, 1.2일 때 0, 7.5, B는 자 1초 되겠죠? 플러스 이 부분은 2.5 kN. 이 부분은 7.5 마이너스 7.5 kN.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SFD 자, BMD입니다. BMD 0이었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2차 곡선 낮죠? 얼마? 1.56kN. 해서 다시 마이너스 1.25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12.5kN. 상수적 마이너스 50까지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2차 곡선이 됩니다. 여기는 50kN. 따라서 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디가 있느냐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맥스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2022년 5월 입주의 기출문제 자 제64회였습니다 보이셨나요? 힘모멘트 구조의 값은 자, 발령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전단력. 그래서 0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맥스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베스트. or nothing. 감사합니다.